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예, 저는 지금 양평읍 도곡리에 나와 있고요. 예전에 작년에 한번 촬영을 했던 주택의 바로 옆집에 또 신축으로 주택이 들어서서 좀 촬영을 나왔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면 나란히 세 채가 있는데 현재 다 매물로 나온 상태예요. 나온 상태인데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들어선 바로 이 집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요. 아, 집 굉장히 예쁘네요. 구조나 자재 하나하나가 정말 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둘러봤는데요. 예, 너무 괜찮습니다. 너무 괜찮아요. 예, 정말 괜찮고 구조, 자재 뭐 모든 게 전 개인적으로는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잘 지어진 그런 주택인 것 같습니다. 자, 요 매물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. 일단은 주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. 항공차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좀 한적하죠. 한적한 마을 내에 여기 보시면 그 앞에는 바로 다 그 논이에 논, 예, 논으로 논바닥으로 다 되어 있어요. 예,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죠? 예, 논을 이제 매립해 가지고 이렇게 전원 주택지로 공사돼 있는 예, 그런 아주 소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변은 굉장히 조용하네요. 조용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본 주택이 있는 요 세 채 나란히 있는 요걸 단지라고 해야 되나요? 뭐 아무튼 예, 보시면. 토목공사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. 잘 되어 있고 상수도도 들어옵니다. 여기 보시면 계량기 이렇게 있고요. 상수도가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정화조 사용하고 있고요. 네, 뭐 그렇습니다. 뭐 쭉 이렇게 또 보시면 저 앞에 축사가 하나 있어요. 저기 보시나요? 굉장히 소규모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축사 같은데 소가 몇 마리 없습니다. 냄새도 아예 안 나고요. 예, 저거는 일단 오시면 눈에는 보이지만 전혀 저는 뭐 예,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우측에 이쪽에 보시면은 또 소규모 단지 하나 이렇게 됐고요. 저기는 다 매매가 됐습니다. 현재 되어 있습니다. 주변은 뭐 좋습니다. 양평읍내 굉장히 가깝고요. 실거주하시기 편하고 아이들 뭐 교육 관련 부분도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. 물론 이제 픽업은 하셔야겠지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 매물 오늘 그러면은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 이렇게 보시면 진입로 뭐 시멘트 포장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죠. 예,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예, 마을 도로에서 우측으로 진입하시면 이렇게 진입하시면 되고요. 예, 빠르면 뭐 설명 드릴 게 없어요.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여기 지금은 뭐 울타리를 안 쳤어요. 이쪽은 주택과 주택 사이 경계만 철제 울타리를 좀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고요. 메인 마당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나무 조경수도 좀 식재하시려고 갖다 놓으신 것 같고 소나무라든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식재가 되어 있고 텃밭도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. 현재 임시로 사장님께서 좀 와서 거주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텃밭 필요 없으시면 그냥 잔디 시공하면 됩니다. 지금 보시면 이만큼 잔디를 걷어내신 것 같아요. 걷어내시고 텃밭 시공하신 것 같고요. 필요하시면 그냥 예, 잔디로 다시 예, 원상복구 하시면 됩니다. 그거는 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. 자, 이렇게 텃밭 조성하고 있고 여기도 뭐 소나무 이런 거는 어유 굉장히 예쁜 소나무 갖다 놓으셨네요. 그리고 여기 지금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이 부분 공구리 쳐져 있는 이 부분에 주차하시면 되고요. 여유있게 두 대에서 빡빡하게 세 대는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쪽에 정화조 매립되어 있고 그리고 우측에도 지금 또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? 전체적으로 잔디가 그렇게 넓게 많지가 않습니다. 잔디의 면적이 많지가 않아서 관리하기 용이하실 것 같고요. 여기도 깔끔하게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. 뭐 테이블 같은 거 좀 갖다 놓으시려고 했던 것 같고 여기도 좀 전기 라인이 빼져 있는데 여기도 뭔가 추가적으로 더 시공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조경뿐만 아니라 뭔가 시설물이 좀 더 들어올 것 같고요. 주택의 뒷부분 판넬로 확장된 여기 창고 아담한 창고도 하나 네, 마련해 놓으셨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는 중공이 안 나있기 때문에 요걸 아마 없애실 것 같아요. 없애고 중공 내고 다시 좀 갖다 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주변 뭐 외관도 뭐 그냥 깔끔하고요. 일단 관리하기 편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부목 데크가 굉장히 넓습니다. 굉장히 넓어요. 예, 칠도 당연히 최근에 예, 다 하신 거고 요 데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으로 해서 이쪽이 이제 안방인데 안방정으로 썬룸을 좀 빼셔도 될 것 같고 야외 테이블 같은 거 여기다 좀 놓으셔도 될 것 같고 뭐 하여튼 할 게 많을 것 같아요. 예, 굉장히 데크를 넓게 뺐네요. 넓게 뺐고 넓게 아래쪽에도 다 지금 시멘트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풀이 올라오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예, 이렇게 돼 있고 아까 텃밭 있는 쪽에 야외 수도가도 당연히 이렇게 좀 빠져 있고요. 주택의 좌측
역시 깔끔하게 다 포장돼 있고, 이 전기 라인이 궁금합니다. 이게 뭘까요? 이게 전등 뭐 관련된 건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네요. 어쨌든 전기 라인이 양쪽 사이드에 다 이렇게 빠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. 자, 외관은 이렇게 한번 보셨고, 건축물의 외관 한번 보실까요? 자, 건축물의 외관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와이드 벽돌이죠. 요즘 굉장히 핫한 아이템, 와이드 벽돌로 다 마감이 됐고, 징크 지붕에 박공형 징크 지붕으로 이렇게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2층 일부 저기는 좀 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저쪽은 난간을 좀 설치를 추가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됐고, 약간은 조금 시공 상태가 조금은 모자란데, 뭐 거의 다 됐다고 봐도 다 된 걸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추가적으로 하실 거면 뭐 짜잘한 것들 하실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외관 돼 있고요. 너무 예쁘죠? 약간 그 성당이나 약간 교회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. 그 2층에 저 통창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고 바로 한번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부에 지금 짐이 조금 살림살이가 어지럽혀져 있긴 해요. 조금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인데, 일단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보이시나요? 아, 자동문입니다. 3단 슬라이딩도 자동문으로 설치를 돼 있고요. 전실 바닥 벽면 다 타일, 우측에 신발장 이렇게 돼 있고, 천장은 편백나무 루바로 마감돼 있고요. 요런 등 하나하나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자재를 선택하셨어요. 네, 자동문 좋습니다. 자동문 굉장히 좋고요. 왼쪽부터 볼게요. 왼쪽. 왼쪽이 바로 이렇게 바로 주방인데, 주방을 굉장히 넓게 폈습니다. 예. 정말 그 나의 아내를 위한 그런 주방인데,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어요. 아일랜드 스탁부터 해가지고 냉장고 두 대 들어가고요. 여기 두 대 들어가고 환기창도 크게 빼놓으셨고, 뭐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돼 있고요. 아, 너무 넓습니다 주방. 예. 굉장히 넓습니다. 넓게 빼놓으셨고. 그 다음에 이쪽은 아마 그 CCTV 관련된 모니터링 같아요. TV 아니면 CCTV 모니터링 쓸 수 있게끔 TV 이쪽에, 예, 이렇게 벽걸이로 이렇게 또 해놓으셨고요. 천장은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. 예. 아, 시스템 냉 난방기예요. 에어컨만 되는 게 아니라 냉 난방기 다 들어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주방. 주방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실이 좀 작아 보입니다. 거실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데, 좀 안타까운 것은 이쪽에 지금 소파를 놓으셨죠? 그리고 양쪽에 창을 넓게 빼시긴 했어요. 요거는 참 좋습니다. KCC 브랜드 같아요. KCC 브랜드의 시스템 창으로, 굉장히 고가의 창으로 시공은 되어 있는데, 대형 TV를 놓을 자리가 없죠. 그죠? 딱 보시면 일단 여기 식탁을 이렇게 놓으셨는데, 그냥 아일랜드 식탁 여기서 식사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요 식탁으로 식사하시면 되고, 단 TV 자리가 지금 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. 1층 거실은 자,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메인 조명, 핀 조명, 간접 조명 세 가지 종류의 조명으로 되어 있고, 여기 또 세로 창들, 이런 부분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. 구조 자체는 저는 뭐 너무 마음에 듭니다. 그러니까 여기가 1층에서는 텔레비 보지 말라는 것 같아요. 예, 식사하고 얘기하고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주부님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구조로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한 켠에 여기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 같은데, 자, 이렇게 보시면 여기 조그만 냄새나는 거 조리할 수 있도록 좀 조그만 싱크대 있고, 여기 호스 빠져 있죠. 이쪽에다 이제 뭐 세탁기 놓으셔도 되는데, 세탁기와 건조기 공간이 좀 따로 있더라고요. 여기는 그냥 창고로 쓰시면 됩니다. 다용도실로 쓰시면 되고요. 모자라 뭐 김치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도 넣으시면 되고, 주택의 뒷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방화문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상단은 다 편백 루바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. 자, 바로 우측에는 이제 손만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별도로 빠져 있죠. 아, 손님 이제 딱 들어오시면 바로 손부터 씻으라고 이렇게 또 이런 거 참 좋네요. 여기도 보시면 전체 화이트 골드 이런 디자인 컨셉을 해놓으셨고요. 그리고 우측이 여기가 이제 세탁실 별도로 있습니다. 이렇게 세탁실 겸 뭐 세탁기와 이제 건조기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. 이걸 2단으로 하셔도 되고, 2단으로 하시면 뭐 세탁기 하나 더 들어가겠죠? 이런 공간을 별도로 놨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우측이 이제 1층 공용 욕실 되겠고요. 네, 무난하게 되어 있죠?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예쁘게 되어 있어요. 자, 이렇게 1층 공용 화장실 되어 있고, 더 앞으로 가시면 이제 안방입니다. 1층의 안방. 자, 안방인데, 안방 사이즈는 아담해요. 아담하고요.
지금 커튼 좀 이렇게 가려 놓으셨는데요. 일조량이나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. 좋고, 역시나 시스템 냉난방기가 빌트인 돼 있고,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, 네. 드레스룸이 또 있죠. 이쪽에 드레스룸 공간을 쓸 수 있는, 예, 붙박이장도 돼 있고, 요 안쪽에 이제 안방에 욕실, 욕실도 상당히 넓습니다. 샤워 다 할 수 있게끔, 이렇게, 돼 있네요. 와, 1층에 모자란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. 전혀 없어요. 너무 공간 부분, 공간 설계 자체가 신경 많이 쓰신 느낌을 좀 받습니다. 방 하나, 그 다음에 욕실 두 개, 세면대 별도로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세탁실 겸, 예, 아, 세탁실이죠. 그냥 세탁실 여기 또 복도 옆에 쌓여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넓은 주방과 거실, 그 다음에, 예, 또 미니, 주방 싱크대가 있는 부분, 또 다용도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.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. 1층. 너무 예쁘고 좋습니다. 단, 이제 대형 TV를 놓을 수 없다라는 거. 아니면 놓으면 창을 가리거나 하겠죠. 자, 1층 다 보셨고,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. 자, 2층 올라가는 계단은 다 또 멀바우 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. 자,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. 아, 근데 2층이 거의 메인 같아요. 네. 자, 보시면 이런 부분. 자, 좌측에 펜스도 다 강화유리로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. 강화유리 튼튼하게 되어 있고. 자, 올라오시면은 아, 좌측부터 볼게요. 좌측. 여기 미니 싱크 되어 있고요. 간단한 조리 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. 자, 여기가 이제 방입니다. 방. 2층의 방인데. 자, 역시나 시스템 냉 난방이 빌트인 되고요. 딱 침대 놓으면 여기서 뷰가 좋아요. 논바닥 뷰. 논을 바라볼 수 있는 요 뷰. 굉장히 좋고요. 테라스 연결되어 있고. 테라스 이제 울타리는 쳐주실 것 같아요. 좀 위험하니까. 쳐주실 것 같습니다. 나오시면 굉장히 넓은 거실이 펼쳐집니다. 2층에 넓은 거실이 펼쳐지고. 좌측에도 여기도 출입구가 있고요. 문. 테라스로 출입할 수 있게. 그 다음은, 자. 예, 일조량 때문에 다 세로창 뽑아 놓으셨고. 자,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2층에 화장실, 공용 화장실, 화이트 앤 골드 럭셔리하게 넓게, 예,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저기 창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뭐 이렇게 알루미늄으로, 예, 블라인드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죠? 저기 집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보이긴 보일 것 같네요. 예, 블라인드 하나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두 번째 방, 이렇게 보시면 붙박이장 다 돼 있고, 방 사이즈는 아담합니다. 아담하게 돼 있어요. 네, 이렇게 돼 있고요. 자, 이 공간이죠. 이 공간이 대박이죠. 예, 이 공간이 참 너무 좋습니다. 층고도 굉장히 높고, 메인 조명과 천장에 대들보 석가래 느낌 나게끔, 박경 지붕으로, 예,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, 마감도 루바 다 마감 돼 있고요. 이 통창이 대박이죠. 예, 외부에서 봤을 때 너무 예뻐요. 예쁘고 뭔가 약간 그 교회 느낌도 나고, 예, 그렇습니다. 교회 성당 뭐 이런 느낌 나죠.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대형 TV를 구입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려고 놔두신 것 같아요. 예, 이게 뭐 70몇 인치인가요? 80몇 인치인가요? 지금 뭐 굉장히 큰 건데 이쪽에다 TV를 설치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1층에 뭔가 부족했던 2%를 2층 거실에서 이렇게 좀, 예,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1층에서는 밥만 먹고 2층에서 텔레비 보고 쉬는 공간 이렇게 좀 하시려고 해놓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2층 바닥에 이렇게 보시면 전기 포트, 화분 밑에 전기 포트, 여기도 이렇게 전기 포트를 바닥으로도 빼놓으셨어요. 그래서 선 정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. 2층도 다 보셨습니다. 2층 같은 경우는 방이 두 개죠. 방 두 개, 화장실, 욕실 하나. 굉장히 넓은 거실이에요. 굉장히 넓은 거실. 그 다음에 약간의 테라스. 예, 이렇게 좀 구성이 제가 개인적으로는, 예, 너무 마음에 드네요. 자재라든가 이런 구조 자체가 실거주 하기 너무 좋게끔 이렇게 잘 돼 있는 그런 주택이었습니다. 네, 오늘 소식해드렸던 양평읍 도곡리죠. 도곡리에 소재하는 정말 예쁜 전원주택 소식해드렸고요. 뭔가 좀 아쉽습니다. 예. 이게 만약에 옥천이나 서종에 있었더라면 굉장히 고가의 주택이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물론 여기 도곡리 입지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더욱더 선호하는 지역에 만약에 있었더라면 바로 계약이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주택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뭔가 부족한 게 크게 없었어요. 자재도 뭐 다 좀 고급 자재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
네,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매물 영상은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저 오늘 주말이라 또 이제 많이 바쁠 것 같긴 합니다. 벌써부터 촬영 내내 좀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빨리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항상 감사드리고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